미꾸라지는 보이실 거예요. 제가 모기유충 잡아먹으라고 미꾸라지는 없네. 장어잡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장어거 친구들이 일로 와서 식물한테 갑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또 장어를 거쳐서 일로 오고 물고기한테 독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다.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서 유튜브 보고 계속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게 손질이 됐었는데 제가 제빵일을 했었어요. 와이프도 제빵일. 6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첫사랑이셨어요? 뒤가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걸 걸었고 와이프랑 지금 같이 해서 대기업 부장급 정도는 이게 모으다 보면 욕구가 생겨요. 수집 욕구가 찌그마다 이 판장이 50, 7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뭐 이 판장에 4만 원, 5만 원.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저희 차가 저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막 대설경고 오면서 저희 집 쪽은 막 20cm 이상 온 거 같더라고요. 지금 여긴 좀 쫓고 왔어요. 누나 굉장히 너무 어수선합니다. 원래 해가 있으면 더 좀 예쁠 텐데 날이 오늘 흐려서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포닉스 네.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34살 박창섭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란 게 어떤 거예요? 물고기 양식이랑 수경재배를 결합한 농법을 뜻하고요. 수경재배 작물로는 관상용 희귀 관엽식물들을 좀 키우고 있고요. 물고기는 이제 민물장어 이런 구성으로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5년차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네. 이런 식물들을 많이 키우나요? 아니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 걸 키우세요?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엽채류들이고요. 뭐 상추나 일반 쌈류를 보통 엽채류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농가들은 관엽식물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관엽식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장어라는 물고기 특성상 수온은 조금 높아야 되거든요. 26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작물들을 키웠을 때 여름철에 처지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궁합적인 요소가 그렇게까지 잘 맞는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지인분이 선물로 주신 이런 관엽식물. 처음에는 이게 농장 안쪽 구석에 몇 개 선물 받은 게 예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화원해서 한두 개 사다가 이렇게 하나 둘씩 넓혀나가기 시작한 게 점차 세력이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취미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아직까지도 사실 좋아서 취미 요소가 더 큽니다. 이제는 식테크라는 붐이 사실상은 가라앉았어요. 말 그대로 고급화가 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낮아졌고 그럼에도 예전에는 보통 식물을 키운다라 그러면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보통 취미 생활의 영역이었다라 그러고요.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식물을 좋아해 주세요. 어찌 보면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 또는 반려 식물이라는 단어 이렇게 들어가다시피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쿠아포닉스로 식물을 기르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뿌리에 아무래도 제약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다가 항상 영양분을 계속 자연스럽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흙으로 옆에 비교했을 때 한 30, 40% 정도는 성장이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요. 대표님 얘네가 뿌리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물을 또 뿌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풀들 입에 붙은 이물질이라든지 벌레 관리에도 사실상 좋거든요. 저희가 농약을 안 써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뭐 음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 분무만 꾸준히 해주셔도 물에 갇혀서 좋거든요. 농약을 안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병충해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친환경 부분으로 어떻게든 해요. 물에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는 계속 식초나 뭐 몇 가지를 섞어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어요. 농약을 네. 아예 쓰면 안 돼요? 물이 돌기 때문에 저희가 장어나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을 쓰면 사실상 작어가 죽고 장어에 항생제를 쓰면 식물이 죽고 그럼 이건 뭐예요?
장어 사료거든요. 이제 요걸 반죽 사료인데 반죽해서 장어들한테 먹일 거예요. 상태에서 밥을 원래는 줘요. 장어가 원래 야행성입니다. 예, 장어는 야행성. 제가 켜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물을 키면 밥 먹는 걸로 학습을 시켰었어요. 자동급여기를 사용할 때는. 지금은 제가 물고기 상태를 체크해야 돼서 지금은 후레쉬 들고 항상 밥 먹는 거는 좀 지켜보고자 하거든요. 살짝 꺼볼까요? 우와, 원래는 이렇게 막 물 위로 이렇게 용암 끓듯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덜 올라왔어요. 애들이 예민도 때문에. 이 수에 있는 장어들은 보통 나이가 어떻게 돼요? 8개월 차 정도 됐어요. 납품할 때는 몇 개월 정도? 빠른 아이들은 6, 7개월만 해도 지금 출하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를 바로 해도 되는 사이즈고요. 3미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키로에 3미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찼습니다. 1미라는 게 키로에 한 마리. 키로에 한 마리. 네, 키로에 한 마리. 뭐 2미는 키로에 두 마리. 혹시 이 통에는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 수로는 한 4,000미, 4,500미 요 정도서 있을 거예요. 이런 장어의 배설물들이나 서류 찌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쪽에 보시면 저희 여과실이에요.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들이 1차, 2차 걸러지고 그리고 3차, 4차, 5차는 산소를 주입해서 더 잘게 쪼개집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여과조, 여기서 물 수온 가온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잘게 분해된 거를 미생물 분해까지 일으켜서 요 물이 또 식물한테 가고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혹시 여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었었어요? 애가 그때 당시는 2억 중반 정도? 요즘은 모든 인건비랑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이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대표님께서는 네네. 장어 말고도 키울 수 있는 어종이 많잖아요. 많죠. 장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업적으로 다가가고 생업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봤을 때 저희는 농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고기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야 됐다라는 요소도 확실히 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처음에 송어냐 연어냐 뭐 미꾸라지냐 이런 부분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조건에 맞는 어종을 찾기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장어를 선택하게 됐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너무 컸었어요. 장어가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좀 큰 어종이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예민도도 높습니다. 장어가 생각보다 그냥 이 장어를 다루려고 그러면 너무나 강인하지만 막상 양식으로 다가가서도 이 아이가 왜 이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어디 가서? 아, 장어 판매장 가고 있어요. 장어를 직접 네네.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규모가 막 큰 양식장이 아니다 보니까 도매를 이렇게 전문으로 해서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매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익 창출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장갑을 쓰시나요? 네, 미끄러워서 장어가 이런 손질 같은 거는 직접 배우신 거예요? 처음에 손질을 못하는데 직판점을 열겠다라고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었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것도 어디 뭐 식당 취업해서 배우는 거 아니라 장어 손질을 딱히 배울 데가 없어서.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왔어요? 많을 때는 한 3-400마리. 여기 질문 들어오는 거 외에도 따로 온라인으로 판매하시거나 스마트 스토어도 판매하고요. 택배 주문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나가긴 하는데 비중 자체가 매장과 목격이 더 커요. 한 7-3.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준비하는 시점부터 해서 5년 차입니다. 몇 살 때 귀농을 하신 거예요? 28 후반부. 그럼 20대에 귀농을 결심하신 거예요? 네, 20대 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펜션에서 같이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됐는데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지내는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와이프랑 같이 결혼을 해서 꾸려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느껴졌거든요. 아, 숙박업이 점차 힘들어지는구나. 저희 펜션 운영하던 게 약간 아래로 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불안감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일거리를 어디 가서 일을 조금 하면서 움직여볼까 그러던 찰나에 좀 무모하다시피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생각을 하게 됐고, 낚시를 좋아하면서 예전에 이런 매체를 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도 있거든요. 해외에서 예전에 가재 같은 걸 풀어놓고 아쿠아포닉스를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사실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정말 아쿠아포닉스다 보다 얘기조차 들어보질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귀농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나 이런 걸 봤었는데 물고기랑 식물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국내에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어 치어를 양식장에서 조금 구해다가 어항을 좀 큰 걸 사서 채소 재배랑 장어를 한번 키워봤죠. 되게 어색했거든요. 고무다라이로 만들었던 형태였는데 집에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많은 도움은 됐었거든요. 실제 필드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도 그 용기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집에서 궁금한 게, 아무런 연구도 없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초기 자본을 얻으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청년창업동이라는 나라 귀농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창업농 3억 대출 한도, 거기에 저희 자기 자본 플러스를 해서 아쿠아포닉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처음에 사업 계획서, 면접 그런 걸로 이렇게 심사를 받아요. 네, 대표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사실 장어든 식물이든 무언가가 나는 아프다라는 걸 표현을 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걸 못 알아줬기 때문에 폐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 그러면 돈도 돈인데 그 상실감이 근데 또 그 상실감을 또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엄청나게 회사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채를, 음식물 봉투를 다 가져다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와이프랑 하는데 서글픈 거죠. 둘이. 돈도 돈인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건가 약간. 근데 이제 점차 연차가 회를 거듭할수록 저만의 데이터 값이 형성이 되고 이제 폐사율도 현저하게 쭉 줄고. 놀랄까봐 내가 얘기를 따로 안 해가지고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분이세요? 네. 근데 식물 판매점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혀 판매점 같지 않고. 아, 저희가 식물도 판매하면서 지금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냥 식물 구매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커피 한잔 하시고 디저트 먹으시고 그런 공간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와이프가. 지금 농장에서 키워온 아이들을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커팅을 하거나 그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판매들이 이루어집니다. 얘는 얼마예요? 이거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요? 제가 이따 선물 드릴게요. 아. 요런 아이도 커팅해서 지금 이렇게 됐던 아이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이런 매장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와이프가 아무래도 많이 신경 썼어요. 저는 약간 장어고 식물이고 키우자에 중점된 사람이고 저는 이런 쪽엔 좀 재능이 없어서. 이런 희귀 관엽 식물들은 키우는 난이도나 이런 게 좀 어떤가요? 요즘은 정보가 많아져서 키우시는 게 많이 편해지시긴 했습니다.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좀 쉬운 아이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조금 더 예쁜 화분이나 뭐 토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테리어를 같이 해두시면 공간에 뒀을 때 맞는 옷을 입힌다라 그러거든요. 이 토분을 맞는 옷을 입혀놨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매력이 있어서. 대표님 혹시 이제 아쿠아포닉스 논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 있으실까요? 아쿠아포닉스는 장점도 있고 어찌 보면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초기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듭니다. 그만한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장점이라 그러면 이런 물고기와
식물 재배를 같이 양쪽으로 겸용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노력하는 만큼 보상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쿠아포닉스만이 가지는 매력이 있거든요. 수경 재배로 건강하게 키운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뭐 그대로 브랜딩을 한다라 그러면 그게 또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외 보면 앵무새가 날아다니고 동남아 가면 있잖아요. 앵무새 이런 식물 열대 식물 막 큰 엄청 큰 온실에 식물들이 있고 거기에 뭐 앵무새들이 날아다니고 좀 한번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국내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긴 해요. 근데 꿈입니다.